새끼가 아까워, 새끼가. 그거를, 요거를 먹어봐, 요거를. 응? 야, 다음. 치맛살. 동생 잘 줬지? 내가. 응! 이것도 살았어! 야! 살아있어? 어. 아, 야. 먹어봐. 진짜 이걸 보내줘도 살아있네. 응? 이게 억진상에서나, 억진. 진짜 근육상. 이, 요만큼이 나오기까지 4년이 걸린 거네? 그렇지, 4년이 걸렸지. 억진 거리구나, 이게. 자, 형, 응? 어? 그러잖아? 참 고마워, 이렇게. 어, 자. 이걸로 택해. 오케이? 브라보. 어. 아,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나도 고기 장사 하면서 내가 두 번째 먹어보는 거야. 진짜 맛있네 이거. 두 번째 먹어. 그 누구도 업진 고기를 보여주지 못할 것 같아. 자, 이게 베스트 업진 고기. 저는 이 고기로 선택했습니다. 고기 찾으러 가는 사람들 다 바보예요. 고기는 얼려있는데 숯을 찾아야죠. 오로지 숯에 승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의 승부는 한 숯의 승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인은 어떤 나무로 숯을 만드는지 아 이제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숯을 이제 가져가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안녕하세요. 아우 이 숯 때문에 열기가 어우 어우 정말. 예, 괜찮으세요? 예, 엄청나게 찍었습니다. 아, 그래? 아, 지금 여기서 숯을 지금 만들어내는군요. 2대째 숯을 만들어 온 그 장인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예, 장인분은 저희 아버님이 장인이시고. 예. 저도. 장인 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아 그러면 대를 이어서 이 숯을 만드시는군요. 고기를 구우려고 합니다. 아, 고기를? 예, 원래 한 점에 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숯이 좋아야지만 고기 맛이 좋잖아요. 맛이 없는 고기가 들어가서 나오면 네. 맛 자체가 틀려집니다. 자, 그럼 이 숯으로 말이죠. 오늘 이 좋은 숯으로 고기를 구워야 돼요. 일반 분들이 다 모르는 건데 아 이분만 알고 계신 불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전술을 받아가지고 이게 숯이죠? 와 숯 느낌 뭐야? 일반 분들이 여기다 숯을 어떻게 불을 붙일까요? 요 밑에다가 예. 번개탕 같은 거 넣고 예. 요걸 숯을 위에다 올려놓고 예.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를 확 데우죠.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번개탄을 붙여서 숯 위에 올려놓는 거죠. 밑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에다 올려놓기만 해요. 올려놓기만 하면 자기 스스로 타 내려옵니다. 아까 보셨죠? 숯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불을 위에서 떼서 밑으로 내려오죠. 그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오래된 노하우. 이거 정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네요. 여기 와 지금 촛불짜리네. 요번에 잡은 게 어떻게 김부치씨가 올 줄 알고 세 마리나 네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이게 고기 두께를 제가 볼 때는 한 0.3 3 0.3 3 정도 돼가지고 한 7초 정도 0.3에 7초 네. 딱 굽고 나서 네. 썰어서 먹는 데까지 네. 37초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부드러운 게잖아요. 야 이거 뭐라고 이거 야 우리가 맛있어야 되지만 네. 맛은 불이 자원. 아, 불이 자원이에요. 오랜 전 경험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맛은 불이 자원이에요. 들었어요. 아니, 다 자격증을 따라요. 왜? 일단, 배고프죠? 네. 네. 오늘 메뉴는 뭐예요? 삼겹살. 아침 삼겹살. 고기 인생만 거의 한 40년이죠, 내가. 전술 때 뭐 거의 뭐 고기는 항상 먹고 살았으니까. 보글보글 착착.